은은 불에 달구면 순도가 높을수록 하얘지는데 순도가 떨어질수록 검어져요. 은만큼은 불에 달궈지면은 다시 원색이 돌아온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거 하나 나오려면은 만 번인 정도는 두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피고 또 늘리고 또 오그리고. 일반 스댄 주전자나 그런 것들은 물때가 낀다고 안에가 매끌미끌해집니다. 은은 항상 그 깨끗하게 뽀득뽀득한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세균이 번식을 못하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92.5% 정은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99.9 순도가 좋은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순도가 좋아야지 물을 끓였을 때 물맛이 좋아지고, 물맛이 좋아지면 차맛이 좋아지고, 그래서 순도만큼은 정확히 지켜주고. 일단은 판을 적정한 두께에 맞춰서 이제 늘립니다. 판 속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불빛을 이용해서 피해서 제일 이제 상태가 좋은 그 넓은 면적에 정확한 사이즈를 재가지고 그리고 오리고 은판을 이제 좀 더 연하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금속의 특성상 열을 빨갛게 가하게 되면 물렁물렁해집니다. 조금 연해집니다. 그렇다고 뭐 두부같이 물렁거리진 않겠지만 이제 주전자 밑 바닥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망치질을 하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리는 거죠. 이제 작업이 들어갑니다. 한 대가 가지고 있는 힘의 40-50% 정도 힘으로 갖고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온도는 약 750도에서 800도가 이게 달궈지는 온도가. 망치질을 한 두 번 했잖아요. 맞으면서 얘네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얘를 또 달랜다고 쇠를 다시 아까 원위치로 무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과정은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고 이 판도 성질이 있어갖고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아, 두들긴다는 거는 이제 나무망치로 1차적으로 성형을 하고 모양을 잡아 나가다가 동그라지다 보면은 자꾸 오르가진 부분이 두꺼워집니다. 너무 두꺼워지면 이제 폐망치로 펴가지고 더 늘려가지고 또 다시 올리기도 하고. 지금요 60% 정도 갈수록 이제 슬슬 땀 나기 시작하는. 그 재료가 올라간 만큼 두꺼워지니까 힘이 더 들어가겠죠. 은보다 쇠가 더 강하잖아요. 이 단단한 것끼리 사이에 놓고 때리면 늘어나고. 이거는 은보다는 나무니까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두꺼워지면서 올라가는 거죠. 각을 만들 때는 날카로운 걸로 찍고 찍어서 꺾고. 벌어지면서 올려나가야 되는데 조금 더 넓은 걸로 쳐줘야지 면을 잡아주면서 접시가 그릇이 돼 가는 거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 가지 작업이 반복이 되면서 주전자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건데 길다고 느껴지죠.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를 다 하려면은 아마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물론 노력이죠. 노력이고 끈기. 속이 마음이 터져가지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발로 박차고 나갈 그런 마음이 수도 없이 들거든요.
엠보싱 문양을 지금 이 주전자의 마지막 외관 형상을 균형까지 잡아가면서 작업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쇠 끝과 여기에 있는 쇠 끝이 딱딱 맞아 들어가야지만이 주전자 형상이 찌그러지지가 않고 문양이 새겨질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주전자 하나가 뭐 3,600만 원이다 그러면은 무슨 주전자가 그렇게 비싸 그러지만은 진짜 혼을 담고 여러 가지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거를 1억 2천에 팔았다. 그냥 우리 식구들이 같이 하면서 시간, 노력, 그 다음에 거기에 적당한 가격을 책정을 해서 내보내는 거니까. 네, 탄관 이제 마무리 다 됐습니다. 출수와 절수가 잘 이루어져야지 기능은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물을 따라 보겠습니다. 따르고 절수 잘 끊어지죠. 흐르는 물 하나도 없습니다. 출수 절수 일반 이 차인들은 출수와 절수가 잘 이루어지면은 최고의 명품으로 꼽는데 명품이라 생각해도 손색 없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금속공예란 나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준 주역이다. 때로는 싫어도 했고 때로는 진짜 미워도 했고 떠나려고 노력도 했었지만은 무슨 인연인지 길게 가다 보니까 금속이 좋아지고 금속의 깊이를 알게 되니까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됐고 후대에 남겨주시는 작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